자, 오늘부터 독해 실전 문제죠? 자, 독해 실전 문제. 이제 시작합시다. 상현아, 탐 뭐 했니? 에이, 탐뭐 했어? 에이, 다 틀렸네. 자, 보자. 수세기 동안이라고 했어. 수세기 동안 그래 왔다라는 얘기는 파란색 끝내야겠죠? 수세기 동안 그래 왔다라는 얘기는 뭐야? 구정보죠? 처음에 구정보를 줬다는 얘기는 뭐야? 역적이 나오고 신정보 나오겠죠? 주제문이네요. 배운 대로 좀 하세요. 이제 뭐 여기까지 갈까? 자, 여기까지 주제문이고. 자, 수세기 동안 읽는 순간, 아, 당연히 구정보구나라는 걸 느껴야겠지. 우리는 즐겨왔어요. 인조이가 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예나 기쁨 따위를 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예나 기쁨 따위를 누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려왔어요. 뭘 누려왔어? 몇몇 축복들을 누려왔는데, 파란색으로 우리는 몇몇 축복들을 누려왔는데, 그 축복이 뭐냐? 예입니다. 예입니다. 저또 있나? 여기 또 있네. 예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려왔다는 얘기야. 자, 스테이블 러, 안정된 법. 그 안정된 법.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럼 이 위치가 맞는 건 뭐야? 안정된 법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자, 콜론을 주고 있어요. 몇몇 축복들을 누려왔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 안정된 법이에요. 자유예요. 정부 시스템이에요. 됐죠? 그 안정된 법 앞에서, 됐죠? 안정된 법 앞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이퀄, 동등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축복은 뭐야?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어디 안에서? 그법 안에서. 무슨 법이야? 그 안정된 법 안에서. 우리가 기뻐했던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우리가 기뻐했던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체계. 그 정부의 체계는 뭐냐? 주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파워를 주었다. 자, 평범한 사람에게 궁극적인 파워를 주었던 그런 정부 체계.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고 그런 거겠죠. 전부 다 안정된 법이나 자유나 체계적인 정부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민주주의죠? 아직까지는 그걸 모른다고 합시다. 자, 우리는 have lived, 살아왔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털러레이션, 관.
또는 표현된 의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매우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가 뭐예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축복을 누려왔다고 구정부지만 구정부를 서포팅해주고 있는 거죠. 이까지가. 그러나 역적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독해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는 컴투부정사, 컴투부정사, 갭투부정사, 그로우투부정사 전부 다 뭐하게 되다죠. 자, 비컴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됩니다. ing를 써야 되죠. 자, 우리는, 자, 번역 봅시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는 모든 매력을 잃어버렸어. 즉,
이 얘기는 뭐야? 사람들이 이것들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치 없이 본다는 얘기예요. Indeed, 참으로 it 가져 뒤에 형이야 진주어 있죠. 그것은 마크 상징입니다. 그죠? 상징입니다. 흔적입니다. 뭐가 무엇들의 intellectual 더 플러스 형용사 쓰고 있어요. 지식인들이라는 뜻이죠. 지식인들의 상징입니다. 뭐가 상징이야? to 이하. letter 오히려라는 뜻이잖아. 오히려 비판적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경멸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흔적,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오히려가 어감을 좀 살려볼까요? 지식인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오히려 비판하고 그들을 지식인들이 뭐하는 거야? 이때 그들도 블랙싱이죠. 한번 한 패러그래프에서 한번 블랙싱을 대의로 받으면 대의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블랙싱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블랙싱인 거야. 그 블레싱을 비판하고 블레싱을 뭐한 거예요? 경멸합니다. 오히려 즉 존중하기는 커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리면 얘네들을 존중하기는 커녕 비판하고 경멸해요. 누가?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영내 뭐야? 젊은이들은 acquired, 얻었습니다. 뭘 얻어? 값싼 평판을 얻었습니다. 즉, 제대로 평판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값싼 평, 이 젊은이들은 값싼 평판을 얻었대. 그 평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쵸? 제대로 평판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받아줘야겠죠. 무엇에 의해서? 조롱하다죠. 조롱하다. 조롱하는 거에 의해서 뭘 조롱해? 정치에서의 자유로운 정신. 어디에서? 정치에서의 자유로운 정신을 조롱하고 조롱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퀘스천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심하다죠.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하고 ing가 이렇게 걸리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ing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인내 톨러레이션 그리고 컴프로마이즈 협상의 밸류 가치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의해서 값싼 평판을 얻어요. 제대로 평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다시 경멸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즉 배웠다는 사람이 전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비판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볼까? 조금 내려주고 조금 내려주세요. 문제 보자. 주제죠? 주제는 다 A번은 뭐야? 법을 법에 대한 존경. 자, 답은 C번이죠. 그죠?
민주적 삶의 unappreciate,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장점. 그죠?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정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이제 기계적 해석만 해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게 안타까워. 라는 것까지. 그치?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뭐처럼? 공기처럼. 그치? 오케이. 자, 2번.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대리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야?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상식이죠. 이런 것들이 저자가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미스가 되는 거죠. 부정법이다. 그쵸? 미스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져왔던 오해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상식, 구정보입니다. 구정보면 파란 색깔로, 구정보는 파란 색깔이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고학은 선사시대 문화의 연구입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only가 있죠? 이 only가 마지막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문 위에 위치합니다.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해요. 단지 선사시대 문화의 연구나 고고학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신정보 들어가는 거죠. 구정보, 반전, 신정보니까 메인이죠. 매우 중요한 분파, 이러한 과학이니까 고고학의 매우 중요한 브랜치 분파를